경력 내 모든 거 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줄기세포 의학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제보자와 함께 방송국 시사보도국 PD와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려 하는 이야기죠. 시사보도팀의 방송 PD 역할이고 줄기세포 스캔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역할입니다. 방송 PD도 만나본 적이 있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PD분이 해야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 취재를 하면서의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잠깐 느껴보고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됐고 영화 캐릭터를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언론인으로서의 캐릭터가 매력도 있지만 그 속에서의 어떤 힘든 과정들이나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영화를 통해서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이경영 선배님이 맡으신 박사님의 역할과 방송국 PD와의 첫 대면 굉장히 치열하게 찍었던 장면이고 흥미로울 것 같은 장면이고요. 유원석 씨 처음 제보를 듣게 되면서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신들이 터져서 가장 기억날 것 같아요.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한 연구소의 그 연구원이었고 핵심 인물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큰 이슈가 되게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보를 하게 돼요. 의학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서 준비를 하면서 줄기세포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민호한테 제보를 하게끔 만들어줬던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가족이 있고 아픈 딸이 있는데 제가 딸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또 해본 적은 없었어가지고 공감해보기 위해서 생각들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뭐 딸 가진 아버지들한테 조언도 구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윤민철이 우리는 다 걸고 여기 왔는데 똑바로 진실을 밝혀라. 신민호는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다. 진실만 말했다. 감정적으로 윤민철한테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난 다 버리고 여기 가져왔어. 제가 줄기 세포를 연구하는 난치병 환자들 생명공학 인류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모든 걸 분수하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캐릭터를 이렇게 입시키는 것보다는 저를 그냥 거의 다 단순하게 이렇게 비워둔 상태에서 감독님이 어떤 캐릭터의 디렉팅에 맞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기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지 따로 어떤 뭐 목소리 톤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회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제보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